사람의 탈을 쓴 악마는 이를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반면 유가족의 침통한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법원에선 탄핵이 기각됐지만 국민과 국회로부터는 탄핵되었습니다. 법 기술로 법꾸라지처럼 잠깐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단죄될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당하고 어떻게 버스 타고 가다 익사당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징벌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금이 친일 독재 강점기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KBS 김종민 이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에 대해 후쿠시마 헛소동을 보며 전근대 후진국을 실감한다.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일 뿐이라며 국민을 미개한 사람들로 비하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어제 SNS에 또 전근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많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이 근대화가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근대화와 개화가 된 한국인은 풍수와 미신을 국정에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미개하게 보고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보훈부가 친일파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지난 5일 또 검사 출신 박민식 장관이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을 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백선엽 편은 16쪽에 걸쳐 열거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백선엽 스스로 회고록에서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어떤 나라도 독립운동가를 죽인 자를 영웅으로 미워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친일 꼬리표가 달린 정권입니다. 친일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친일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친일 독재 강점기입니까?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항일 정신으로 굽히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